토마스 모어가 쓴 뉴토피아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향을 뜻합니다. 그러나 경제학자 케인즈는 자기가 죽고 100년 후쯤 되면 지구상에 유토피아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00년이 지나면 선진국의 생활표준은 지금보다 최소 4배, 많게는 8배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3시간만 일을 해도 충분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충분히 가진 세상이 찾아오기 때문에 인류는 물질이 아닌 다른 가치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의 예측대로 선진국의 소득은 4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유토피아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여전히 줄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더욱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 이유는 탐욕입니다.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질 때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많이 가졌지만 더욱 많이 가지기 위하여 끊임없는 경쟁 사회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순간이 없습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주님을 믿고 가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때 사람은 만족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먹여주시고 살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주님 의지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아름답게 멋지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영원한 가치를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살게 하옵소서. 주여, 물질의 탐욕이 아닌 불행의 열정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빚진 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온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5절로 27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크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신 우리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시고 나에게 오늘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더욱더 영원한 가치와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리의 열정을 삶에 펼쳐나가며 살게 하옵소서. 일체 비결을 알고 배우며 자유 가운데 살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전도서 8장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말씀하셨고, 요한삼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잘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끝까지 잘 됩니다. 영원토록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